방송에 나오고 나서 네, 예. 전국적으로 이 중국 요리집에서 유산슬이 팔리는 양이 엄청 늘었다. 그랬을 것 같아. 정확한 수치로 7.6이 올라갔다고 이번에 7.6이 네, 올라갔다.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정보부요? 예. 아재 개그 좀 하셨네. 우리끼리 사실 이제 그 산슬 씨 오기 전에 약간 트로트 가수로 산슬 씨. 산슬 씨가 트로트 가수로 거듭난다면은 예. 제가 좀 약간 좀 현타가 오는 게 자꾸 산슬 씨 산슬 씨로 지금 회사까지 설립을 했어. 제작비는 그렇죠. 여기서 대고 나도 돼. 제작비는 그렇죠. 여기서 대고 나도 돼. 5%까지입니다. 숟가락을 담궈갖고 5%. 둘 다 다 CEO야. 예. 제가요? 두 사람이 일단 50대 50이지. 60이 대한 48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. 싸늘하다. 52대 48. 그래요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내가 정리해줄게, 진성아. 예. 음반에 대한 수입 30%. 제작에 대한 수입은 둘이서 50도 50을 하는데 공연을 했어. 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아 그냥 저 그냥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거 회사 소속까지 필요가 없는데. 어이 산슬이. 너무 내가 욕심내는 아니 갑자기.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시대잖아. 뒤에서 떡 받침이 있어야지.